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헬라시아 댓글 뉴스 황영준입니다. 방탄소년단 B 직콕 챌린지. 지난 6일이었죠. 문체부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BTS B가 쏘아올린 직콕 챌린지. 여러분은 직콕 생활을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문체부는 다양한 콘텐츠로 슬기로운 직콕 문화 생활을 응원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B의 직콕 챌린지 영상을 리트윗했습니다. 해당 영상은요, 지난 5일 B가 방탄소년단 공식 트위터 계정에 직콕 챌린지 해시태그로 여러분 심심하면 TV와 대화하세요 라는 글과 함께 올린 짧은 영상입니다. 공개된 영상 속 B는요, 캐주얼한 반바지 차림으로 포스트 모던 주크박스의 클로저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방탄소년단 B 셀미의 다리까지 다 가졌네. B 덕분에 지루하고 힘든 일상 이겨냅니다. B 영상 보면 뭐 답답함이 뻥 뚫리죠. 방탄소년단 B의 직콕 영상 수가 하루 만에 천만 뷰를 넘겼습니다. 우리 댓글 뉴스는 아직까지 천만 넘긴 적이 없는데. 우리 태영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 근데 다리 정말 예쁘다. 부러워. 귀여운 디테일과는 달리 앞모습은 완전 진지한 얼굴일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몸소 실천 중인 세상 다정하고 깜찍한 방탄소년단 B. 아미들 못 봐서 그런지 살이 너무 빠지셨다. 남자는 허벅지가 튼튼해야 되는데. 태영이를 당분간 멀리 해야겠어요. 이러다 내 심장 터질라. 저는 이미 터져 있는데.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B야, 너 뒷모습 참 예쁘다. 나만큼 예쁜 것 같다. 라고 아이디 김태원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B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직콕생활으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힘을 줬기 때문에 직콕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제가 테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